두분 앞으로 가운데 같이 서주세요. 간단하게. 네, 결혼식장이니까 혼인서야 간단하게. 역시 혼인서약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박수 많이 치셔도 네, 이쪽 앞쪽을 봐주시고요. 신랑 신부 중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의 도의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신부 임진영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여 진실한 아내의 도의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네. 임진영 양은 사랑의 서약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드려주십시오. 이어서 저희가 또 축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신랑 신부님은 여기 앞에 보시고 네, 아니 가운데 서게 돼요. 가운데서 간격 봐주시면은 저희가 떨리지만 네. 저 지금 순간 많이 숨이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거부감 없이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족한 저의 아내가 되어주신 우리 임진영 우리 부인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함께 불러주세요. 가사를 일부러 띄웠거든요.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하기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다들 아시죠? 함께 불러주세요. 박수 쳐주시면서요. 사랑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정말 잘 살자.